야산 타지에서 무고하게 희생됐던 제주 4.3 희생자의 유해가 가족의 품에 안겨서 오늘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가 아닌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 4.3 희생자로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허원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대합실 문이 열리고 유골함을 품은 유족들이 무거운 발길을 옮깁니다. 대전 곤령골에서 희생돼 74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4.3 희생자 고 김한웅 씨의 유해가 제주로 봉환됐습니다. 조관상 받아 몇 술 뜨다 말고 그놈들 손에 질질 끌려 잠깐 갔다 온다는 게 아, 이 세월이구나. 산도 강도 7급이 훌쩍 넘었군. 김 씨의 고향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에서 거행된 봉환식. 유가족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가득 채웠던 마을 주민들은 유족을 껴안으며 위로를 건네고 제주 전통 방식으로 영령을 대접하며 예를 표합니다. 74년 만에 돌아온 집은 터만 간신히 남아있습니다. 사삼의 이 아빠가 죽을 라방이 아니고요.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억울한 건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만족하게 뼈를 쳐다 주니까. 곱게 쌓인 이름 없는 유골함. 한동안 행방불명인이었던 고 김한웅 씨의 이름표가 붙여집니다.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 사상 희생자의 신원이 파악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유가족이나 모든 도민의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유해가 79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번 뵐 게 없어서요.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삼 수영인 명부를 통해 확인된 행방불명 수영인은 1,700여 명.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신원이 다행히 이제라도 확인된 겁니다. 그 습한 곤령골 지하에서 유해가 손상되지 않은 채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함께 학살당하신 300여 사상 영령님들의 유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은 대전 곤령골을 비롯해 4.3 수영인 기록이 남아있는 광주와 전주, 김천 등 도외 지역에 대해서도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